말할 거라고! 지금 뭐 자작극 아니야? 싫어! 여기서 지금 누굴 찾았냐? 그래서 일찍이라며! 안녕하십니까, 데미지의 신해철입니다. 아, 오늘 데미지에서는 뱃속의 아기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한 임산부의 절박한 사연을 의뢰해 오셨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거기 서! 살려주세요! 좋은 말로 서야지. 괴한들의 폭행에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요. 그녀가 이런 아픔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8개월 전. 생리는 꼬박꼬박 해요? 네. 술, 담배 해요? 아니요. 남자친구는? 없어요. 1년 동안 우리가 마련한 숙소에서 지내고 음식도 우리가 정한 것만 먹어요. 쓸데없는 외출은 절대 금지고요. 매일 요가랑 음악 감상해야 돼요. 계약서 여기다가 여기다 사인해요. 금전적인 고통에 시달리던 아영은 불가피하게 대리모 계약을 선택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치명적인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예측하지 못했다. 며칠 후 희정 부부와 아영이 함께 찾은 곳은 대리 임신 시술을 위한 산부인과. 아영은 그렇게 자신의 자궁을 빌려주며 본격적인 대리모 생활에 들어갔는데, 과연 임신에 성공한 아영의 생활은 어땠을까? 아, 또 생선이에요? 삼겹살이랑 매콤한 거 먹고 싶은데. 안 돼. 사모님께서 정해준 식단이니까 군말 말고 먹어둬. 음식 하나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입덧에 시달리는 괴로운 나날의 연속.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모차르트 CD야. 매일 2시간씩 들어. 알았어? 태교를 강요하며 아영의 생활을 조정하는가 하면, 예. 예. 일어나. 맨날 잠만 잔다더니. 좀 움직여. 이러다 임신 중독증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자, 십자수가 태교에 좋다니까 매일 2시간씩 해. 알았지? 단 1%의 자유조차 용납되지 않은 대리모 생활. 그러나 아영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참고 견디리라 다짐했는데. 네? 이제 와서 애를 지우라니요. 아니 뭐, 내가 임신이 됐나봐. 지금 2개월째라네. 그렇다고 애를 지워요? 그럼 5년 만에 가진 이 애를 지울까? 아영 씨가 애를 낳아봐. 우리 애랑 두 달 차이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야? 싫어요. 저 그렇게 못해요. 아영 씨가 싫고 말고가 어딨어? 그 애 엄마 아빠는 우리잖아. 제 뱃속에 있으니까 제 애예요. 전 그렇게 못한다고요. 사모님이 못 키우시면 제가 키울게요. 제발 낳게 해주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안 돼. 당장 떼. 일어나. 아, 사모님. 당장 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희정에게 끌려가는 아이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다짜고짜 끌려간 곳은 바로 산부인과였다. 이리 와! 이리 와! 아! 내려요! 절대 못 쳐요! 거절이 그만하고 당장 지워! 먼저 이 사람의 눈을 어떻게 지워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잖아! 과연 뱃속의 아이와 아영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오늘의 주인공의 사연을 먼저 재연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이 자리에 직접 의뢰인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영 씨 나와주세요. 네, 앉으시고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리모를 부탁하셨던 분이 마음을 바꾸셨고 그리고 아기를 낳지 말 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비록 저요 대리모 돈을 받고 대리모 하긴 했지만 이 뱃속에 있는 아이 그냥 죽일 순 없어요. 벌써 팔도 나고 다리도 생겼는데 어떻게 그냥 죽이래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고요? 근데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대리모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겁니까? 동생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좀 많이 급했거든요. 돈이 너무 급해서 제 장기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좀 팔았을 거예요. 아, 그럼 이 자리에 이 김아영 씨한테 대리모를 부탁했던 그 부부분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 대리모를 써야 할 만큼 그 아기가 간절히 급했던 그 부부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게 됐는지 그분들의 달라진 상황도 한번 모셔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론인인 하지태 씨, 최희정 씨 나오세요. 네, 최희정 씨 지금 임신 중이십니까? 네, 지금 10주 됐어요. 어렵게 가진 아이인 만큼 예쁘게 낳아서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럼 이해는요? 나는 자궁만 빌려줬다 뿐이지 이해도 그쪽 애나 마찬가지라고요. 아영 씨,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왜 이래 진짜.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어떻게든 더 마련해 볼게. 우리한테 왜 이래 진짜. 우리도 힘들다고. 당신들이 언제 부탁했는데. 당신들이 언제 부탁했는데 무조건 때리고 협박하고 애 떼라고 했잖아. 아니야? 어? 아 정말. 그 사실입니까? 아까 재현 동영상을 보면은 분명히 사람 동원해서 아이 낙태시키려고 협박하고 폭행하고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협박이라니요. 에? 참나 기가 막혀서. 우리 집사람이 좀 착해 보이니까 제자가 돈 몇 푼 뭐 더 뜯어내려고 지금 그러는 모양인데. 여보 아가씨, 그 젊은 사람이 말이야. 그따위로 살지 마 인생. 어? 나 돈 필요 없다고요 이제. 돈이 궁해도 그렇지 말이야. 어? 어디 뱃속에 있는 애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들어. 이 꿈틀대고 엄마 나 살아있다고 이런 애를 두고 어떻게 내가 장사를 해요. 자, 나 장사 안 한다고 이제.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지금 뱃속에 태아가 계시니까 흥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하지태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여기 계신 김아영 씨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없어요. 저 거짓말이에요. 1억 달래며, 어? 저 여자요. 대리모 뭐 해주기로 한 조건으로 8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그 임신하기 전에 2천, 임신하면 2천, 뭐 애 낳고 나면 4천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뭐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계약을 좀 파기하자고 그랬더니 1억을 내놓으랍니다. 1억. 그거 안 준다고 저러는 겁니다, 저거.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에요. 당신들이 얘 안 키울 거면 내가 나와서 키운다고 했잖아요. 무슨 헛소리야. 걔를 누가 왜 키워. 그애 우리 애야. 걔를 키우고 안 키우고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애 우리 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분께서는 이쪽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 우리 애라고 말씀하신 그 아이에 대해서는 지금 일말의 미련이 전혀 없으신 겁니까? 아 그거는 그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제 아이랑 아영 씨 아이랑 나중에 똑같이 사랑하면서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 솔직히 그리고 제가 나중에 지혜라도 달라고 협박이라도 하면요. 무슨 그래서 무서워서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협박이라니 당신들이 나타나서 협박이나 하지 마. 어? 그리고 이 아이 건드린 날에 진짜 당신이 다 죽었어. 내가 다 죽여버릴 거라고! 아영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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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 씨
아영 씨. 아영 씨. 나 진짜 결혼하고 있잖아. 5년 동안 내 몸 버려가면서 시험과 수술에 인공수정까지 대리몸까지 안 해본 거 없는 거 아영 씨도 잘 알잖아. 근데 나 지금 기적같이 아이 생겼다고. 어? 아영 씨, 아영 씨도 여자로서 내 입장에 해주고 나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면 안 돼? 아줌마, 아줌마가 왜 울어? 아줌마가 왜 울어? 나한테 별짓 다 했잖아. 어? 나 때리고 협박하고 다 했잖아. 근데 나한테 뭘 더 왜 울어? 나한테 뭘 더 왜 우냐고! 여자 진짜! 야, 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불쌍하다고 벌레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이야. 근데 누가 누굴 때려? 좋게 좋게 하려니까 그냥 확 그냥... 왜? 왜 또 사람이 벌써 협박하시게요? 네, 그래도요. 저 이게 절대 포인트 못 하거든요. 네, 꼭 난 잘 기를 거예요. 내가 기른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진정해 주세요. 네, 양쪽 다 진정해 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여기 계신 발루님 부부께서 아기를 포기해라라고 폭력까지 동원해서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발루님 쪽에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돈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을 협박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데미지에서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적팀을 급파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만큼 대리모인 의뢰인의 아이는 필요 없다는 발로닌 부부. 추적팀은 부부의 일상을 추적하기로 했다. 추적 첫날. 발로닌 부부가 살고 있는 집 앞. 오후 무렵 외출 차림으로 나온 최희정을 볼 수 있었는데. 그녀가 향한 곳은 의뢰인의 집. 그리고 그로부터 30여 분 후. 추적팀에게 걸려온 의뢰인의 다급한 전화. 지금 급하신가요? 네, 지금 집안 닭대 부심 난리 났어요. 어머, 내가 언제 그랬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콕 하겠습니다. 그랬잖아, 안 그랬어요? 네? 의뢰인의 긴박한 도움 요청으로 서둘러 의뢰인의 집으로 향한 추적팀. 드디어 의뢰인의 집에 도착한 그때 발로닌 최희정이 의뢰인이 끌고 나오는 충격적인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그 봐, 전이 내 남편 애를 뱉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의뢰인의 아이들 유산시키려는 최희정. 마치 불륜의 피해자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카메라가 아까 저런지도 모르고 내가. 그리고 잦은 발로닌의 출입으로 생존의 위협까지 느낀다는 의뢰인 김아. 너 아주 팔아 오는구나 아주 그냥. 어? 그녀의 동의하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 최희정의 행적을 관찰하기로 했다. 추적 3일째. 오후 무렵 집에서 나와 어딘가로 향하는 최희정. 그녀가 한의원 안으로 들어가고 밖에서 지켜본 바 한약을 짓는 듯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한약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발로는 오늘도 역시 의뢰인의 집을 찾은 최희정이었다. 아주 문 열지 마요. 열지 말라니까요?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해? 열어줘야지. 문 열어라고! 아줌마, 문 열지 마요. 열지 마요! 의뢰인의 저제도 불고 현관문을 열어주는 도우미인데. 네가. 어? 왜 또 찾아왔어요? 야, 내가 못 올 때 왔냐? 너 그리고 말이 맑았지 않아? 너 애 안 죽을 거야? 응? 네, 안 지울 거예요. 아니, 못 지워요. 처음 계약한 대로 건방진 가셔야죠. 거 보세요, 이제 와서 이런 법이 어딨어요? 너 지금 돈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런 법이 어딨냐고요. 우리 너 돈 안 줬어? 너 계약할 때 돈 주고, 어? 임신했을 때 돈 주고, 지금 너 중절 수술하라고 우리가 돈 주잖아. 근데 왜 애를 안 지우는데? 지우기 싫어요. 잔인하다, 사람들이. 아니, 못 지우겠어요. 뭐? 안 지울 거예요. 저거 빨리 맥 나온 걸 좀 보세요. 지금 조용히 말해봐. 이거 왜 이래? 진짜 아줌마 너무 잔인하다 진짜. 말이에요? 말이냐고요? 네? 네가 야! 계속 돈돈돈 돈을 얘기할 거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요? 답을 지켜보던 도우미 한마디를 건네. 조용 좀 해. 이러시면 안 되죠. 너무하세요. 아줌마. 아줌마가 뭔데 공연이 나서 그래? 아줌마 얼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응? 말리는 도우미에게 경제적인 부분을 들추며 압력을 주는 최희정. 그리고 아줌마. 아줌마가 알 거 없고 이거 제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먹여요.
내가 저거 뭔 줄 알고 먹냐고. 아줌마 해준 걸 알고 먹이라고요. 뭔 줄 알고 먹냐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도우미에게 정치모를 한약을 건넨 후 집을 나서는 최희정이었다. 추적 4일째 나란히 식사를 하는 두 사람인데. 맛 없어서요. 맛이 없어? 이 집 유명한 집인데. 별로 맛은 없네요. 제 입맛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웬일이세요? 어, 너 이거 먹고 싶다고 했잖아. 많이 먹어. 아무 뜻 없어. 뱃속에 이게 생각해서 많이 먹어둬. 맞지? 지금까지와는 달리 친절을 베푸는 최희정. 두 사람은 그렇게 어색한 시선을 이어갔다. 지우라면서 왜 저런 말을 했대? 이내 식사가 끝나고. 이거 내 성의로 받아줘. 그리고 아기 문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계속 내가 돈을 주고 있어 일이에요? 너한테. 응? 뭐? 자, 내가 그래. 받아야 하는 돈은 총 4천이라고요. 이제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야 할 판에 이깐 천에 먹고 떨어지려는 게 말이나 돼요? 아주 맹랑한 여자. 이 아이 낳아서요 예쁘게 잘 키울 거고요. 애가 아빠 보고 싶어하면 꼭 보여줄 거야. 자, 너 정말 미쳤어? 아, 나 제정신 아닌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네들이지. 이게 여자. 나 정말 완전. 봤죠? 의뢰인의 도발로 화가 난 최희정. 고스란히 격정적인 감정을 내보이며 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서 중단됐다. 야, 폭행 이미 지금 때린 것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의뢰인을 돌보는 도우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진짜 너무한다, 사람들이. 어? 예, 예, 예. 지금요? 예, 예, 알았어요. 예. 통화를 마친 후 의뢰인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잠을 이렇게 오래 자. 잠 꼬라지 좀 봐라, 저거. 아이고. 제일 편하게 자는 거예요, 저게. 근본이 의심스러워. 저기 나가 바람 쐬면 시원하고 좋아, 일어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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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보자. 아이고, 아이고, 나가면 시원하고 좋다. 외출을 거부하는 의뢰인을 달래 집 밖으로 나가는 도우미인데.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근처의 공원이었다. 의뢰인을 홀로 두고 자리를 뜨는 도우미인데. 아주 공원에서도 제비같이 자요. 아우. 그때 낯선 남자 두 명이 의뢰인에게 다가갔다. 베리모를 갖다가 했으니. 저거 당신들이 시킨 거 맞지? 가만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끌고 가는 두 명의 낯선 남자. 강제로 그녀를 차에 태우려는 그때 위험한 상황을 느낀 추적팀이 의뢰인에게 다가갔다. 저거 당신들이 시킨 거 아니에요, 진짜? 누가 시켰다는 거야? 추적팀의 등장과 황급히 도망치는 두 명의 낯선 남자. 저놈 눈치 막 터질러 있으니까 저런 분들 죽는 게 좀. 또 막히네요. 아니. 대낮에 펼쳐진 의뢰인 납치 사건. 과연 이 납치는 누가 꾸민 것일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을 협박하고 유산을 강요한 반려인 부부. 추적 기간 동안 그들의 파렴치한 행적을 포착할 수 있었다. 아니 뭐예요 지금? 저걸 지금 우리가 찍었다고 지금 저거 내뱉는 거예요 지금? 어? 당신들이 시킨 거 맞잖아. 어? 야. 아 저거 증거강인데 분명. 야. 그래도 밝힐 거예요? 공원에서 대안들 들이닥친 게 왜 우리 책임이야? 야, 근데 지금 이거 자작극 아니야? 너 여기다 의뢰해놓고 지금 쇼하는 거지. 맞지? 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생각이 그러니까 아까 공원에서 김하영 씨를 덮쳤던 두 명의 괴한하고 두 분하고는 전혀 지금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온 거 없잖아요. 증거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랑 말씀하시는 게 조금 톤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아까는 좀 굉장히 착하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화면을 보고 난 후라 그런지 약간 좀 무서운데 말입니다. 부탁하셨었다면서요. 부탁을 좀 심하게 하셨네요, 굉장히. 아니, 그게 제가 어떻게 했으면 그랬겠냐고요. 저기 저게 저 순진한 저 얼굴 뒤로 있잖아요.
신희철 씨도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면 붕떡이 터져서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속는다는 겁니까? 김아영 씨가 두 분을 뭐를 속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대리모를 구할 때요. 얘가 명문대 재학 중에다가 그리고 또 얼굴도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이나 더 주고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고졸에다가 어? 어디요? 또 뭐 술집 나가는 아, 술집까지 다녔대요. 그러니 그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니야, 야,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신혜철 씨, 어? 솔직히 막말로 신혜철 씨라면은 그렇게 자신의 귀한 새끼를 갖다가 저런 더러운 몸에 있는 새끼 갖다 낳고 싶겠어요? 나 그래서 뛰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 아줌마, 어? 대리모가 무슨 고졸이면은 애가 뭐 어떻게 된대요? 그리고 술집은요, 네? 당신들은 걱정 안 할지 몰라도 난 돈 때문에 잠깐 나 서빙한 게 다라고요. 야. 그렇다고 애를 떼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줌마. 이건 아니잖아. 아영 씨, 어? 분명히 알아들어. 우리 집 수준이라는 게 있어. 어? 내가 이 애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 나 그동안 쌓은 공 생각해서라도 하자없이 깨끗한 애를 낳고 싶다고. 응? 그게 바로 이해라고. 알겠어? 아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은 최희정 씨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를 지우고 싶은 게 아니라 애시 당초에 자기가 원했던 아기 수준의 대리모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아니... 얘기가 바뀌잖아요. 아니, 저... 그 뭐 어리고 예쁘다고 뭐 제 편만 드시는 겁니까 지금? 네? 이거 보세요 신혜철 씨 공평하게 하세요 공평하게. 아 우리한테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 내가 준 CD 있죠? 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CD요? 그거 보시면은 우리가 왜 이러는지 다 알게 될 겁니다. 무슨 CD요? 네? 왜? 에? 뭐 캥기는 거 있어? 뭐 캥기는 거 있으면은 보기 전에 미리 자백을 하든가. 나 그런 거 없다고요. 진짜 나한테 왜 이래요 다들? 그럼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하지태 씨께서 저희에게 방송 전에 맡기신 CD 한 장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전 그런 거 없으니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자, 그러면 네, 말씀 그대로 공평하게 일단 발로니님께서 준비한 CD를 본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시켜주세요. 또 내가 준 CD 있죠? 전 그런 거 없으니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런 더러운 몸에 있는 새끼 갖다 낳고 싶겠어요? 그래도요, 저 이 애 절대 버리고 못 하거든요. 아빠 갑자기 보내주신다. 아영 씨, 미안해. 대진아, 안 돼. 약속. 그러면은 하지태 씨께서 저희에게 방송 전에 맡기신 CD 한 장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전 그런 거 없으니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자, 그러면 네, 말씀 그대로 공평하게 일단 발로니님께서 준비한 CD를 본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시켜주세요. 아니, 당신들 나 몰래 뭐가 설치해놨어요? 네? 시끄러. 조용히 하고 봐.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어? 야, 뱃속에 있는 얘를 생각한다, 내가.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진짜 어? 너무한다. 저렇게 해서 얘를 낳으면 우리가 얘를 키우겠어? 지금 산모야, 응? 아주 좋은 태교한다.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아, 이거 네가 먹고 싶다는 거 사왔어.
이런 거 못 깨가지고 내가 얼마나 짜증났는데. 여기 아줌마 할 일 더럽게 없나 봐. 맨날 감시해. 술집에서 일하는 애 술 끊기게 시켰어. 실컷 마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X야. 여기 우리만하고 누가 했다 그래. 너 너무 조심하는 거 아니야, 너? 아주 걸고로 하고 있고. 아, 좋다. 술에 담배 이제 남자까지 불러들여서. 야, 야. 대단하다. 나 오빠 갑자기 보내기 싫다. 아줌마 오실 거야. 야, 쇼하지 말고 잘 봐. 아, 배 아파. 배 아파, 왜? 아, 진짜. 저거 좀 보세요, 저거. 어? 아니, 저게 임산부가 할 짓이에요? 아니, 뱃속에는 지가 혼자서 다 위하는 척 하면서 지금 저거 울고 있는 거, 저 짓거리는 거. 아니, 아니, 야, 아니야, 진짜. 어? 가증스러운 거사. 왜 울고 싶냐, 왜? 아니에요. 어? 나 아니라고요, 진짜. 야, 뭐가 아니야? 네 눈으로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아니에요, 진짜 저 아니라고요. 김하영 씨, 아니라고 하기에는 화면 속에 찍힌 인물이 김하영 씨가 너무 확실한데요. 아, 저 때는요. 예. 임신 안 했을 때예요. 처음에 대리모 계약하고 숙소에 갔는데 너무 무섭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몇 번 했던 게 다라고요. 저기요, 저기요. 아까 그 남자 끌어들이는 거 보셨죠? 네? 제 뱃속에 있는 애가 우리 애라는 것도 이제는 못 믿겠다 이겁니다. 네? 아저씨, 아저씨. 나랑 임신 시술할 때 같이 갔었잖아요. 네, 임신 확인까지 같이 했었잖아요. 아니면 내가 얘 낳고 진짜 확인하면 되잖아요. 어, 제발 믿어주세요. 야, 야. 그러니까. 확인시켜줄게요, 어? 진짜. 그때까지 우리한테 빼먹을 거 다 빼먹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어? 이런 정신 나가니. 정신 차려. 뭐, 어디서. 참나 의거 전원에 때문에 신경 쓰지 말아요. 김하영 씨, 그러면 진짜 확인을 해? 아까 그 남자분은 어떻게 되는 사이세요? 그 여기 계신 두 분께서는 오해를 하실 소지가 있거든요. 사촌 오빠예요. 진짜예요. 진짜 사촌 믿어주세요. 오빠, 사촌 오빠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찾아온 거라고요. 사촌 오빠? 사촌 오빠라고? 근데 야, 너 사촌! 아, 여기서 지금 누굴 사촌이야? 내가 방금이라 내가 참고 있으려고 했더니 야, 아저씨, 나 지금 임신 중이야. 비켜. 알았어, 누가 알아봐. 봤는데요? 누가 봤는데? 그래, 야, 본 사람 있어! 보여줄까? 보여줄까? 여보. 데려와요!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차차차, 진짜. 내가 방송 교양이 아니, 두 분 다 임신 중이시니까 둘 다 참아주시고요. 자자. 나 진짜 얌전하게 하려고 했더니 두 분 다 진정해 주세요. 이쪽도 임신 중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저희가 김하영 씨가 다른 남성분하고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거를 봤다라는 증인이 또 한 분 계세요. 과연 증인이 결정적인 광경을 본 게 맞는지 아니면 단순한 추측성의 얘기인지 직접 모셔서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아, 고분자 씨 나와주세요. 한번 치잖아, 그래. 진정해. 아줌마. 하영 씨, 미안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무슨 약속이요, 또 내가. 무슨 약속이요. 대신하는데. 약속이라 하면 김하영 씨하고 어떤 약속을 나눴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영 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담배를 몰래 피다가 저한테 들켰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임신 도중에 말입니까? 임신하고도 베란다에서 몰래 피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너 임신 중에 담배 안 폈다면서? 아주 너 가지가지 다 했지? 어? 아줌마 그거 말고도 아줌마가 본 거 다 얘기해. 여기서 다 까고 다 얘기해라고! 아, 진짜 나한테 왜들 이래! 그게 마트에 갔다 왔는데 네. 아, 현관에 웬 남자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아, 그때도 이상한 소리가 방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줌마. 그러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아줌마, 나한테 왜 이래? 아영 씨가 웬 남자랑 한층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줌마, 나 저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 다 봤잖아. 어, 저 사람들한테 맞는 것도 다 보고 했잖아. 나 불쌍하다며. 나 그리고 위로해 줬잖아. 아줌마까지 왜 이래. 왜 이러냐고, 나한테. 아! 그러니까 고분자 씨 생각에는 그렇다면은
아, 구분자 씨 생각에도 지금 김아영 씨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두 분의 아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것까지는 모르죠. 근데 좀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진짜 너무 안다. 사모님이 애때라고 그러니까 참 잘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밤새 누군가하고 통화하고 나더니 그 다음 날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수상하긴 하죠. 아니에요. 이거 상황 끝난 아니에요.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제 뱃속에 있는 애 아빠가 더 버텨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더 버텨서 돈이라도 더 뜯어내자. 그래서 제가 저러는 겁니다. 나 딴 거 없어요. 나 얘한테 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켜주고 싶었던 마음뿐이라고요. 진짜예요. 울지 마. 차라리 그때처럼 1억 주면 애 뗀다고 그래. 왜 이래 갑자기 착한 척 울고? 자, 월값을 떨어요 아주. 불쌍한 줄 알아. 어머? 왜 이래? 아줌마. 아이고, 나 진짜. 뭐? 다시는 안 나타날게요, 진짜. 다시는 안 나타날게요. 그냥 애기 떼라고 해주지. 하지 마세요, 제발요. 아줌마 부탁이에요, 진짜. 괜찮으세요, 아줌마. 네? 아줌마 저 예쁘게 생겼을 거예요. 야. 내가 예쁘게 잘 키울게요. 야. 시끄러워. 시끄럽고. 아줌마. 나 딸이 좀. 아, 얘도 데려가요, 좀. 없어. 어? 나 지금 따라갈 건 없다고. 아줌마.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알겠어? 너 모르겠니? 엄마 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지금. 진짜. 이 한마디 진짜. 아니. 우리 집사람이 얘 잘못되면 당신 책임질 거야. 그 시험과 시술 그 다섯 번이나 실패하고 지금 기적적으로 가진 애인데 사람들 스트레스 주지 마라. 좀 오면 좀 빨리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냥. 알겠습니다. 괜찮아?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고 그 세상에 어디 하나 귀하지 않은 생명이 있겠습니까? 자,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대리모로서 발로니네 아이를 가졌고 또 그리고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발로니는 김아영 씨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아서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저희 데미지의 강력 추적팀의 추적 결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낼 수가 있었는데요. 함께 다들 보시겠습니다. 추적 X파일입니다. 발로님 부부를 추적하던 추적팀. 추적 5일째 되던 날, 의뢰인이 낯선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위험천만했던 순간. 도우미가 그 상황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야? 어머니, 아까 지켜보라는 게 저거였어요? 아줌마가 시킨 거 맞잖아요. 통화의 상대는 최희정. 그렇다면 네? 이 상황은 모두 최희정이 있는 것이야. 신칠하게 이거 참. 왜 잘했어? 이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발로니이 이토록 절박하게 의뢰인 아이를 유산해야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추적 3일째 되던 날, 발로니 최희정에게서 의심스러운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유산을 강요하던 것과는 반대로 한약을 챙겨주는 행동. 과연 그녀의 진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날 저녁. 어렵게 임신을 했다는 최희정에게서 의심스러운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없이 술을 마시는 최희정 또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남편 하지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추적팀은 최희정을 연장추적하기로 했다 최희정 연장추적 6일째 백화점을 찾은 최희정은 유아용품 코너에서 다양한 임산부용품과 함께 아기용품을 쇼핑했는데 유독 남자 이용품을 신경 써서 고르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렇게 백화점을 나온 후 낯선 동네에 도착한 그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고 추적팀은 그곳에서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한 시간 정도가 지나고 네. 사모님한테 살짝 키셨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나 믿을게요. 응, 나 믿고 가요. 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 추적팀은 최희정의 추적과 더불어 이곳 또한 주시하기로 했다. 최희정 연장 추적 7일째. 최희정이 다녀갔던 그 집에서 대기 중이던 추적팀 앞에 젊은 여자와 중년 여자가 함께 나왔는데. 아이고, 이 손님들을 안 된다니까
얼른 와. 그녀들의 대화를 통해 젊은 여자가 현재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어딘가를 향하는 두 사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산부인과였다. 한 시간 정도가 지나고 함께 나오는 두 사람. 이번에 그녀들이 도착한 곳은 한적한 공원이었는데 과연 두 여자와 최희정은 어떤 관계인 것일까? 최희정 연장추적 8일째. 주말 저녁 외출을 하는 젊은 여자. 택시까지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벌써 이 앞에 와있대요. 네, 곧 갈게요. 그녀를 위해 누군가가 택시를 보내준 듯 했는데 한편 같은 시각 식당으로 들어서는 발로님 부부. 추적팀도 조심스레 쫓아 들어갔다. 언제 쫓아온 거죠? 부부가 나란히 앉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는 듯한데. 어, 맞네. 그때 부부를 지켜보고 있는 추적팀 앞에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저 여자 뭐야? 누구예요? 아유, 젊은 여자가 도착하자 누구야구요? 세 사람의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너랑 말하고 싶지도 않다. 여기 인삼밭이 좋다고. 여기 야채 맛있어요. 네. 아, 아줌만 잘해주고?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혹시 연락하세요. 우리 아이 아줌마한테 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이가 3대 독자인데 지방에 대해서 아들이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태교에 신경 쓰고. 아유, 그거 참 그거 뭐야 이거. 왜 이들의 대화. 젊은 여자 또한 발로니 부부의 대리모라는 사실. 그러나 발로니 부부의 대리모가 어떻게 된 거냐고요? 것일까? 네? 젊은 여자를 먼저 보내고 어디론가 향하는 발로니 부부. 부부가 향한 곳은 술집이었는데.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 근데 여보, 우리 잘하는 거지? 아, 얘 안 생기면 또 누구 잘못이야? 너희네 성격 당신 거 잘하잖아. 우리 이거 누나 잘 되면 진짜 걱정 마. 잘 갈 거야. 자. 이내 밝혀지는 또 다른 진실. 최희정의 임신이 가짜라는 사실이었다. 최희정 연장추적 9일째. 약속이 있는 듯 어딘가로 향하는 최희정. 커피숍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곳에는 이미 의뢰인을 돌봐주는 도우미가 도착해 있었다. 차 한 번 시키세요. 사모님,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나와서 비비면 안 돼요. 아줌마. 40대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애가 아들이면 낫지. 걔는 딸이잖아. 우리 부부한테 필요한 거는 딸이라는 거 아들이라고. 자꾸 잡힌 없으니까 받아주세요. 아줌마, 잘 좀 부탁 좀 해요. 엄마가 시간 필요한 일이 있어요? 나도 마음이 안 좋으니까. 처음부터 네가 말 들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 울어라, 어머. 말 잘한데 진짜 어떡해. 지가 애들 안 뜬다고 하는데. 응? 야기를 계속 먹여서 키워야지. 아줌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막 약 잘 먹여요. 좀 조심하지. 유산을 강요한 이 내가 알았냐고. 알았으면 딸을 임신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뜻밖의 아이가 생겼다며 의뢰인에게 유산을 강요한 발로님 부부. 우리 아이 아들한테 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얘 안 생기면 누구 잘못이야? 발로님 부부의 임신은 거짓이며 아들을 원하는 시대 때문에 처음부터 대리모를 두 명으로 계획. 다른 대리모가 아들을 임신함에 따라 딸을 임신한 의뢰인에게 유산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데미지 추적 결과 밝혀낼 수 있었다. 뭐예요? 대리모가
두 명이었다고요? 예? 처음부터 그러면 어? 이 애기가 그럼 딸이면 애초부터 죽일 생각이었네. 그랬네? 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아니, 우리 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어, 왜 또 창변이야? 참,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줌마, 나 봐요. 예? 아, 나 진짜. 아줌마! 아줌마 임신했다네! 기저증으로 5년 만에 애기 가졌다네! 그래서 나 이게 지우라며? 그래서 애 죽이라며? 아줌마! 아줌마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줌마도 같은 딸이잖아? 어? 최혜정 씨, 그 아들 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리모를 두 명 둘 생각이었으면 애시 당초부터 그 사실을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애 뭐, 애 못 낳는 걸로 지금 나 나한테 돌 던져요. 아, 오죽했으면 내가 그랬겠냐고요. 시댁에서 딸은 필요 없대요. 아들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대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주겠다는데 그럼 이혼이라도 해요?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런 거라고요. 그럼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처음부터. 어, 그러면 사람들 보내서 그러지 말았어야지. 어? 아, 진짜. 아줌마. 아줌마, 손 줘봐. 얘 만져봐. 어? 이 안에 아줌마 있다고요? 아, 진짜. 그만해. 어? 어? 진짜 포기하지 마요. 진짜 나도 너무 힘들고 아줌마도 힘든 거 이해하는데. 아줌마 삐줄이잖아. 아줌마. 그만해, 진짜. 여보, 저 진정해. 어? 여보. 아, 제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자. 어? 가. 당신 뭘 알아서 할지. 어? 아줌마. 이렇게 다 밝혀진 마당에 뭘 알아서 해. 어? 이게 사람이 할 뜻이냐? 어? 아니. 나 됐어. 나 이제 애 때문에 집에서 제일 지금 당하나 싫어. 이제 싫다고. 아들 생겼잖아. 우리 아들. 어? 우리 아들 생겼잖아. 싫어. 너는 싫어. 나 이제 딸싸! 딸싸! 여보! 아, 어디가 여보! 자, 저분들 가시면 안 되니까요. 경호원분들 잡아주세요. 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네. 그리고 김하영 씨 같이 모시고 나가셔서요. 같이 해결 좀 볼 수 있게 밖에서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너 뭐라 하니까?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어? 어? 하지 말고 이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불임 극복의 한 대안일까요? 아니면 대단히 부적절한 거래일까요? 이 대리모는 합법화하기도 불법화하기도 대단히 석연치 않다는 점 때문에 현재 무법지대인 상황에서 방치되어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심정적인 연민도 들고요. 또 마음도 씁쓸하고 그런데 제발 이 막다른 벽에 부닥친 불임 부부들, 또 돈에 쪼들리는 미혼모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대리모 시술에 내몰려서 이런 난처한 일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데미지의 추적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